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브록미디어의 송혜원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오늘 시장도 여전히 며칠 전에 급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다소 힘이 빠져있는 시장 분위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반등세로 출발을 했던 화폐시장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6% 정도 내리면서 짙은 붉은 기운을 띠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등 역시 짙은 빨간색을 보이면서 5% 넘는 하락세로 시장의 약세 분위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경우 오늘의 약세장 분위기 속에서 홀로 힘을 내면서 초록색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텔라 역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치는 2,143억 달러에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 68.2%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9위의 비트코인 SV까지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폭락으로 인해 주 최저점에서 아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상위 23위까지는 오르는 종목이 스텔라 룸엔 뿐이고요. 알트코인의 경우 종종 회복세가 비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램이나 ABBC 코인, 그리고 디지바이트 등 알트코인 중에서 상승세 보여주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 ABBC 코인은 14.26%, 그리고 디지바이트는 3.2% 오르는 중이네요. 자, 바이낸스.com에서의 실시간 시세로 확인을 해보셔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5% 이상 빠지면서 8,000달러 선 바로 위쪽에서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장 중반에 회복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8,400달러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다시 내려간 현재의 모습입니다. 국내 시세도 보시면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965만원 선 기록하면서 5.17%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 빗썸에서 주요 코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제로엑스 그리고 하이퍼캐시 등이 5% 이상의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로엑스는 8.75% 오르고 있고 하이퍼캐시 역시 8%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도 국제시세와 발맞추면서 비트코인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970만원 아래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도 비트코인보다 하락률은 살짝 낮게 빠지면서 국내 시세 19만원 중반선에 머무릅니다. 룸네트워크는 업비트에서 15% 이상 상승 중입니다. 자, 시황뉴스로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8,40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듯했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반락을 하면서 8,000선도 하회를 했지만 현재는 다시 8,000달러 선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조시 레이저의 예측을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보다 낮은 선에서 지지 수준을 재시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7,000달러 아래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8,000달러 이하 수준을 받아들여야 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지금 상태는 200일 이평선이 8,332달러 수준을 방어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소폭 반등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 지표들이 약세 기조라서 반등이 있어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폭락 장세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죠. 내려간 만큼 올라오는 걸까요? 장중에 스텔라나 리플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의 반등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하락 반전을 한 것 같습니다만 스텔라는 급반등하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현지 시간 어제도 5% 이상 반등을 했었습니다. 자, 스텔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시가총액 10위 암호화폐 스텔라 룸엔이 시장 폭락 후에 코인 중에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락 사태 이후에 최근 24시간 동안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의 이유가 코인베이스에서 뉴욕주 거주 이용자들에게 스텔라 구매를
허용한 데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폭락 전까지 하루 만에 30% 급등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동반 하락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장중에 강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을 했으며 거래 계좌 수 역시 절반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0.48% 상승해서 $0.0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죠. 펀드스트렛의 톰 리는 지금의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정서가 바닥에 근접한 것은 가격 반등을 위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건데요. 톰 리의 트위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분노한 보유자들이 책임을 묻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정서가 바닥에 근접했다는 최고의 증거이며 아주 좋은 반등 신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의 주장은요, 일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비트코인에게 최고의 촉매 역할을 할 거라는 건데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또 중앙은행들이 계속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에 시장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자 이론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결제일 직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죠. CME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결제일 직전에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아르케인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에 608일 중에 약 50% 정도인 306일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딱 반 오름세를 보이고 또 반 내림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CME 결제일 전날에만 총 20일 중 5일만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요. 결제일 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똑같은 50%인 약 10일의 상승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유독 선물 결제일 전날에만 하락세가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이 CME 결제일 직전 기관들에 의한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을 그리고 처음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선물 계약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결제가 되고 또 가격이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가격 조작의 최적의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요. 일단 이러한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몰인 몰 오브 아메리카가 새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쇼핑몰에서 윙클보스 형제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등 여러 신기술을 실전에서 사용해 보기로 한 건데요. 암호화폐 기술 이외에 증강현실, 대화용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신호체계 등 다른 기술도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봅니다. 신기술이 정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에 관련해서는요, 이 이벤트를 주관한 플렉스사의 타일러 스펠딩 CEO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암호화폐가 최고는 아닐지라도 매우 합법적인 디지털 결제의 한 가지 형태임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의 다양성과 또 합법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몰 오브 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바로 어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통신 3사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통과가 됐습니다.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또 등록을 해두면요, 이제 기존 가지고 다니셨던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거의 동일한 효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통신 3사가 신청한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SKT를 주축으로 구성된 모바일 신분증의 일환인데요. 갤럭시 핸드폰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KT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관련 사항이 결정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부터 차차 서비스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사항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에서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상황도 보실게요.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역시 3.63% 하락하면서 8,1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아까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8,000달러 선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시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